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손톱 연장을 하는 걸좀 찍어보려고요.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손톱이 되게 못생겼단 말이에요. 뭐꼭 이게 그래서 제가 네일아트를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손톱이 요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그래서 저는 연장을 안 하면 되게 보기 싫은 손톱이에요. 스킨점프 네일이라고 해가지고 끝이 완전 떠있는 손톱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젤로 연장도 당연히 뭐 좋아하고 많이 하지만 저는 아크릴 연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이 약간 나오는 엑스트라의 목소리는 저희 아들입니다. 아들이 샵에 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저의 이 영상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애기 엄마도 힘들어요. 그죠? 자, 일단 저는 손톱을 팁으로 연장을 좀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더 단단하게 시술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이아미 프라이머 이제 바르고요. 이제 날린 다음에 저는 지금 팁으로 연장을 했고 저는 손톱이 뜨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붙여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이포인트랑 이런 중심점을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블랙라벨 제품으로 모두 다할 겁니다. 다 다이아미 제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아크릴 파우더고요. 컬러 파우더. 요거는 샤이니지 폴링인유. 저희 필소굿 구매하시면 드렸던 샤이니지고요. 이건 샤이니지 그 우리 마일드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얘로 제 손톱 포인트 그냥 반짝이는 포인트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 찍어보려고요. 자, 리퀴드 적셔서 클리어 파우더 살짝 찍고 파우더 찍어서 저는 아크릴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많이 시술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젤 파우더라 그래가지고 꼭 젤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요. 이렇게 아크릴이랑도 같이 믹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테크닉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손톱을 아크릴을 해야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핀칭을 조금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 조금 큰 장점이기도 해요. 지금 저희 아이가 카봇에 요즘 빠져가지고 카봇 보고 있어요. 4살인데 안 보여줄 수가 없더라고요. 애기 엄마들은 다 공감을 할 거예요. 저 유튜브 잠깐 보여주는 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헬로 카봇인 줄 알아서 그냥 귀여워요. 그래서 잘 때도 빨리 잘수 있는 건 카봇 때문에 잘수 있어요. 꿈나라에서 카봇이 기다린다고 뻥을 치거든요. 그래서 잘수 있죠. 근데 지금 화면상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조금씩 오버레이해서 만들면 돼요. 되게 많이 반짝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것 같아요. 제가 항상
영상이 짤막짤막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좀. 제가 영상을 잠깐 확인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보고 해야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많이 밑으로 내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일링까지 일부러 다 끝냈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젤을 올려서 시술하는 걸 그다음 보여드릴게요. 지금 연장 안한 거랑 한 거랑 거의 뭐 장애인 수준인데. 자, 손톱 위에 파일링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필소굿 올려서 자, 큐티클 라인까지 다 깨끗하게 올려주기 위해서 필소굿 흔들흔들 해서 끼워주고요. 파일링하고 하는 모습은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파일링을 다 했어요. 그 앞전에 저희 선생님 연장한 거 보면은 그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크릴 올리는 거는 아 이렇게 파우더도 사용을 하는구나. 요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만 해도 되게 많이 반짝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반짝임을 줘야 돼서, 자, 지금 큐어를 안한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오발 포인트 2번 브러쉬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까지 완전 초접근해서 올릴게요. 아크릴은 여기까지 화일링이 돼야 돼서 사실 큐티클 라인까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폴링인유로 큐티클 라인을 베이스 젤을 굳히지 않는 상태에서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브러쉬를 한번 닦고 큐티클 라인까지 깨끗하게 다듬어서 입자가 워낙 그 샤이니지 같은 경우에 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조금 섬세하게 눕혀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인드가 어디 갔지? 이 마인드 이용해서 중간에 조금씩 자, 이렇게 하면 손이 안 흔들리겠죠? 마일드와 폴링인유 한번더 조금씩 살짝살짝 올려서 되게 그 샤이니지는 얇게 발리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많이 반짝반짝거리는 손톱이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액세서리 수화만 이렇게 저희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큐어 하고 나왔고요. 통젤 이용해서 얇게 바를게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 사이가 다 메워지거든요. 매끄럽게 메워지니까 여기에 이제 수화를 올려볼게요. 중간중간 군데군데만 해줄 거예요. 많이 할 건 아니고요. 손에 젤이 묻지 않도록 여기 원하시는 거 스타일대로 넣어주셔도 돼요. 저는 이제 수화 이렇게 크기별로 넣으면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제 양쪽 옆은 너무 뚱뚱하지 않도록 가운데로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엄청 많이 반짝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 그래서 저희 1번 브러쉬 이용해서 이제 다 메울 거예요. 이제 폴링 그 필수 붓이 되게 스톤이 잘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를 이제 스톤 사이사이 떠 있는 부분만 메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께를 하이 포인트 가운데 있는 쪽이 조금 두께가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얘가 이 가쪽 옆에까지 너무 뚱뚱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유의하셔가지고, 자, 모두 다 덮지 마시고, 조금 섹션을 나눠가지고, 중간에 하고, 또 큐어 좀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끝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살짝만 옆으로 숙여줬다가 약간 있다가 큐어하고요. 큐어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필수붓이. 그렇기 때문에 필수붓 유지력은 정말 좋죠. 사실 안 몰라서 그렇지. 자, 위에 조금 메워주고요. 너무 많이 뚱뚱해지지 않도록 올려주셔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항상. 그걸 유의하셔야 되세요. 옆으로 조금.
조금 숙여줘서 가운데를 약간 모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손톱 가운데로 많이 클리어가 모여있는 느낌이 들게. 그러고 탑하면 끝나요. 자, 탑을 여기에 무나이프 탑을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셔도 돼요. 노나이프 탑은 닦는 탑보다는 훨씬 나아요. 닦는 탑은 하고 나면 조금 그 미경화가 남을 수 있어서 광이 중간중간 죽는데, 노나이프 탑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시고 빈데 있는지 한번 돌려보고요. 끝에 너무 뚱뚱하면 조금 쳐내주고. 오케이. 보시면 되게 많이 반짝이죠? 보세요. 연장한 걸안한 거랑. 미치겠슈. 손 이쁜 사람 제일 부러워. 스톤은 저희 이렇게 묶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고, 필소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옆에 숄더 부분을 조금 많이 메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가시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이쁘죠? 감사합니다.